새로운 발효 문화를 이야기하는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만나서 먹고 마시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이제 제 혼자 가면 뭐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게 쯤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제 한 사람을 데려갑니다. 바로 황세란 박사를 저는 데려다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막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전문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저는 제대로 대답을 못 하다 보니까 옆에 이제 황세란 박사한테 내가 탁 이렇게 눈치를 줍니다. 그럼 여기서 쪼르륵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야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또 제가 말을 끼어들어가지고 막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전문적인 물어보면 여기 또 이야기해가지고 또 대답해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제가 괜히 우쭐대고 그리고 또 기분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저는 이게 말이 많아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는 물에 빠져도 물고기하고 아마 이야기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말을 하고 이 황세란 박사 같은 경우에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은 이제 장거리 운전을 이제 되게 많이 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뭐 보통 한 3시간, 4시간 뭐 심지어 5시간, 6시간 동안 제 혼자 말 다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야, 너무 잘 듣는데 가지고 살짝 보면 자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깨어가지고 다시 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고 황세란 박사는 듣는 걸 되게 잘합니다. 자, 이번에 저희들이 2월 8일이죠. 3월 8일이죠. 3월 8일 날 강원도 철원 농업기술지원센터에 오후 2시인가? 그때 이제 황세란 박사가 특강을 갑니다.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강원도 철원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이제 주 강사는 이제 박영희 쌤이십니다. 이제 박영희 쌤이 강의를 하는데 이제 첫날 이제 황세란 박사가 이제 지원 강의죠. 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앞으로 잘해보자. 이제 이런 뜻에서 이제 강의를 갑니다. 그러면 3월 8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러면 그게 오후 2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글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강원도 철원에 도착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죠. 부산에서 새벽에 이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장거리 그 길들은 그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혹시나 길이 막힌다든지 이래버리면 강의를 제 시간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하루 전날 거기 갑니다. 그 최소한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서 이제 저희들이 1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 맞춰 가지고 이제 거기 가는 이제 이런 이제 코스를 하는데 그러면 3월 7일 그러니까 8일 날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 강의가 있다 보니까 3월 7일 날 저희들이 이제 서울 아니면 경기도에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도착해 가지고 뭐 뻘쭘하게 있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뭐, 저 보겠다는 사람이 요만큼이면, 이제 황세란 박사 보겠다는 사람은 이따만큼이죠.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하나의 그 미팅, 무슨 미팅? 미팅 모임? 뭐, 하여간 뭐 비슷하게 이제 그런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치가,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 화성? 아, 광주죠. 네, 경기도 광주에, 저희들이 3월 7일 날, 7일 날 오후 3시경에 도착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 뭐 2시, 뭐 한 2시나 2시 반 정도 되면 이미 우리는 도착해 있을 겁니다. 항상 저희는 이제 저희들이 그 강의 시간 1시간 전에 이제 도착하는 게 제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2시나 2시 반 되면 충분히 도착하는데 3시부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미팅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 그 유인균으로 이제 황세란 유인균으로 이제 발효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황세란 박사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이제 고 경기도 화성 광주 광주 남한산성 있는 데입니다. 저희 뭐 이제 헷갈립니다.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미팅을 합니다. 3월 7일
오후 3시에서 5시, 그 2시간 동안, 저희들이 거기에 머물 생각입니다. 물론 조금 일찍 도착해서 이제 그쪽, 장소 사장님 내외분을 잠깐 만나고, 3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그 장소는, 그 남한산성로입니다. 거기가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 요 길이, 이렇게 저도 저번에 한번 가봤었는데, 이렇게 쭉 가는 길에 보면, 커피의 전설. 미아 몰리에, 이제 커피의 전설 미아 몰리에, 요렇게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커피의 전설 미아 몰리에라는 간판도 있고, 그 같이 이렇게 붙은 게, 빠삐용의 키친. 치킨이 아니고 키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의 전설 미아 몰리에, 그리고 그 밑에다가 빠삐용의 키친. 요게 같은 건물입니다. 같은 고대 있고, 커피의 전설 미아몰리에는 2층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오후 3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그 황사란 유인균을 이제 애용하시는 분들, 또뭐 그런 매니아들, 이제 그런 분들이 황사란 박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미팅 시간을 잡았습니다. 5시 이후에는 또 저희들이 다음 일정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서울하고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황사란 박사도 만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동안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안내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저희들이 이제 거기 장소가 이제 우리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참가비를 뭐 이렇게 따로, 우리는 뭐돈 받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단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드시는 커피값. 그러니까 만약에 비싼 거 드시면 참가비 많이 내시면 되고, 뭐싼거 드시면 참가비 적게 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커피값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우리 커피값은 거기 사장님이 아마 이렇게 공짜로 주실 것 같습니다. 만약 안 주면 저는 뭐 맹물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커피값까지 여러분들이 낼 필요는 없고, 이제 여러분 드시는 그 커피값만 여러분이 내시면 돼요. 각자 이걸 뿜빠이라 그러죠. 각자 뿜빠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시간간 이렇게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고, 한 20명, 그 보니까 이 자리가 한 20명 정도 앉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접수된 사람이 6명인가? 이래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내가 꼭 참가하겠다 이러면, 이제 한 20명 정도 하면 딱그 모양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곳곳에서, 그런 미팅 장소를 앞으로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세란 박사가 이제 그동안, 지난 3년간 이제 이뭐 박사학위 따고 이런다고 이제 뭐 사실은 일체 외부 강의 같은 걸 저희들이 다 중단을 했습니다. 뭐 어지간히 중요한 곳 아니면 아예 안 가고, 뭐또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도 거의 이제 뭐 제가 아예 다 막았습니다. 예, 뭐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앞으로는 많이 오픈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원도 철원에는 뭐 가면 뭐고 있는 분들하고 뭐또 그날 뭐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면 따로 다른 이제 그 이제 미팅할 그런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그 하루 전날 여기에 커피의 전설 미아몰리에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다음번에 저희들이 뭐 저기 전라도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제주도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또뭐 충청도나 어디로 간다며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세번 만나고 자꾸 만나다 보면 친해지고, 친해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잘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